자, 반갑습니다. 49포인트 전송제어 방식입니다. 자, 전송제어.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제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송제어라고 하는 거는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와 단말장치 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제어 기능과 방식을 모두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제어나 동기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얘네들을 모두 다 전송제어라고 하고요. 이 전송제어 절차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 우리 OSI에 보면 우리 물리적 연결, 그 다음에 링크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전송, 뭐 이런 단계가 있었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이 시골입니다.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전화기가 다이얼을 누르거나 이게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처음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주 기억이 나는데 이 발전기를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옆에 이렇게 발전기가 달려있어요. 이 안에 발전기가 있고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제 수화기, 송화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발전기를 막 돌리면 이게 전화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전화국에서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집에 전화국부터 선을 연결해 줍니다. 사실 저희 동네까지 들어와 있었겠죠.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 전화선. 이 기억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 선을 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썼냐면 이 발전기를 막 돌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 전화국에, 남향 전화국에 교환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네, 교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62번 좀 연결해 주세요 하면 62번 이렇게 꽂아줘서 통화를 할수 있는 언제 쪽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전화였어요. 그러면 지금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화국에서 와서 저희 집에 파란 줄로 이렇게 전기 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화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게 물리적 연결이죠? 그죠? 물리적 연결. 바로 얘가 회선 접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이얼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발전기를 막 돌려요. 막 돌려요. 이게 당시에 12볼트짜리 발전기였어요. 전화기 발전기가 달렸다고 생각해봐. 엄청 커서 막 돌려가지고 교환원이 딱 받아요. 저 62번 연결해주세요. 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62번을 딱 꽂아주죠. 그게 바로 데이터 링크 확립입니다. 그래서 62번 집에 전화기로 여기서 교환이 연결을 해줘서 서로 연결이 된 것을 링크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에 데이터 전송은 막 떠드는 거죠. 야, 야, 오늘 놀러 와라. 뭐 이런 거. 근데 당시엔 그런 게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 쓸수 있는 전화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전화기가 두 번째, 저희 집이 두 번째 들어왔는데, 저희 동네 이장님 댁에 있었고,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가 아버지 닮았나 봐요. 얼리어답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못 참는 스타일. 기계 좋아하시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땐 이게 엄청 그 욕구가 심했는데,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제 전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기를 딱 놓죠? 그러면 자동으로 뚝 끊어지면서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교환원이 코드를 빼놓습니다. 이게 링크 종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막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한 40년 정도가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저희 집이 이제 집을 부셨거든요. 재작년에 저희 형이 집을 부셨어요. 전화도 필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기줄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전기줄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회선 절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차라는 거 기억하세요. 절차 순서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전기적 신호가 연결이 되고 링크 확립, 서로 대화를 나눠요. 전송하고요. 대화가 끝나면 링크를 종결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철수하는 거죠. 요 절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링크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OSI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었죠? 그때 제어하는 프로토콜 있었잖아. BSC하고 HDLC나 이런 애들이 있었죠? 얘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SC는 얘는 문자 위제 프로토콜이에요. 각 프레임에 전송 제어 문자를 삽입해서 전송을 제어한대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전송 제어 문자예요. 반이중 전송망만 지원을 한대요. 주로 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하거나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점대점이나 멀티포인트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서 스텝 앤 웨이트, ARQ를 사용한다. 이건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송 제어 문자에는 어떤 게 있느냐? 약자예요. SYN은 Synchronous Idle 이래서 동기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거. SOH는 Start of Heading이에요. 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Heading. 이거 머리로 Heading 공 Heading 하는 거 말고요. STX는 Start of Text입니다. ETX는요.
end of text고요. ETB는요, end of transmission plug이고요. BCC는 block checked 캐릭터, EOT는 end of transmission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애들이 얘네입니다. 자, inquiry 얘는 상대국의 데이터 링크 설정 및 응답을 요구할 때 쓰는 게 inquiry예요. query가 질의잖아요, 질의. 우리 앞에서 잠깐 보셨죠? 그래서 야, 너 이거 해라고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응답을 대기할 때 쓰는 게 inquiry. 자, DLE는요.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는 탈출이잖아요. 데이터 링크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투과성. 투과성 나오면 DLE예요. 그래서 투과성을 위해 삽입되고 전송 제어 문자 앞에 삽입해서 전송 제어 문자임을 알려주는 거. 자, ACK는 acknowledge예요.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야, 나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아, 네거티브 에크놀로지는 야, 나 이거 정보가 제대로 안 왔는데 다시 보내줄래? 이게 나크가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HDLC가 나오죠.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링크를 유지시켜 줄때 필요한 거 자주 출제됩니다.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앞에 뭐가 되느냐? 요거 좀 요거 색깔 음영을 좀 빼주세요. 여기서부터 플래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플래그가 가요. 플래그가 뭐예요? 깃발입니다. 깃발. 깃발 들고 가는 거야. 야, 출정이다. 이제 전쟁 난 거죠. 그다음에 주소부. 야, 어디로 출정할 거냐? 목적지를 알려라. 그래서 목적지 관리해주는 주소부가 들리고요. 제어부는 야, 뒤에 있는 놈들 잘 와라. 제대로 안 오면 니네 큰일 난다. 응? 이런 애들이고요. 실제 군대들이 따라가고요. 얘기는 이제 프레임 체크하는 겁니다. 야, 누락자 없니? 맨 뒤에서 체크하잖아요. 야, 누락자 없니? 아픈 애 없니? 야, 아픈 애들은 야, 술에 실크화? 뭐 이런 거. 그리고 맨 뒤에, 야, 이제 여기가 우리 군대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HDLC는 앞에 플래그, 뒤에 플래그가 있어서 그 안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플래그. 우리가 이제 기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수가 가고 그 뒤에 어떻게 가요? 야, 기수 너 이쪽으로 가야 좌회전해, 야, 우회전해 이거 해주는 애 있어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순서. 그 다음에요. 제어부는 야, 니네 씨발 줄 똑바로 못 쓰냐? 야, 발안 맞춰? 이거 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은 실제 이제 군대 가는 거죠. 기마병이 가든, 아니면 포병이 가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누락자들, 프레임 체크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지, 누락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그, 뒤에 마지막, 야, 여기 끝이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군대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크기도 같이 기억하세요. 플래그는 8비트, 주소부 제어부 8비트, 프레임 체크는 16비트입니다. 정보부는 가변적이죠. 야, 이번에 3만 간다. 그럼 3만 쭉 되는 거고. 야, 이번에 10만 한번 가자. 그럼 10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자, 얘는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이고 전송 효율이 좋고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다 가능해요. 신뢰성이 높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 방식 모두 지원해요. 전송 제어 제한 없이 비트 정보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구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래그예요. 프레임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항상 플래그 요거 숫자 기억하세요. 0, 1, 1, 1, 1, 1, 0. 이게 총몇 개입니까, 지금? 8비트입니다. 8비트. 일반적으로 8비트. 우리 앞에서 이 크기가 8비트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소부는 송수신극을 식별한다. 제어부는 프레임 종류를 식별한다. 정보부는 실제 정보 담고요. 그리고 이 정보부의 프레임, 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과 감독 프레임, 그 다음에 비번호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고요. 정보 프레임은 I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S는 슈퍼바이저 프레임. 그 다음에 이 비번호는 Unnumbered 프레임이라서 U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S, U로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I는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하고, 슈퍼바이저는 누구예요? 감독하는 거죠? 제어해줘요. 자, U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링크 동작 모드 설정 관리, 또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 링크 동작 모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규 응답, Normal Response 모드, NRM. 비동기는요, ARM, Asynchronous Response 모드. 비동기 모드는요, ABM. 종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부 필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CS는 오류 검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 체크예요. 다음에 이제 SDLC가 나오는데 SDLC는 HDLC의 압박격이에요. 그래서 SDLC가 진화해서 HDLC가 된 겁니다. 똑같아요. 자, PPP 얘는 예전에 우리 처음 그 모뎀으로 인터넷하고 막 했을 때 사용하던 프로토콜이에요. PC 통신에 연결해서. PC,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PC 통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20대시니까. 그때는 PC 통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땐 PC 통신이 막그 사양길에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PPP라고 하는 것은 이 PC 통신에 연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피시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 형태에 쓸때 썼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고요. 점대점 링크를 사용하고 IETF 표준을 사용합니다. 오류 감지 기능을 제공하고 오류 복구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요. LCP와 NCP를 통해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IP 패킷 캡슐화를 제공한다. PPP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회선에 모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ADSL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진화해가지고 PPP-OE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또 나와서 그걸로 우리 ADSL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썼었죠. ADSL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설치해야지 우리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 전송 제어 문자 중에서 응답 in query 뭐야? ENQ ISO에서 표준안으로 발표한 비트 동기 방식이다. HDLC. 자, HDLC 프레임 구조 순서 어떻게 됐어요? 앞뒤에 프래그죠? 프래그, 프래그. 그 다음에 주소가 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HDLC 동작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규 응답, 비동기 응답, 비동기 균형, 동기 균형, 뭘까요? 이둘 중에. NRM, ARM, ABM, SBM이라는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비트 방식의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비트 방식이 있는 거 얘네잖아요. 그지? 얘는 문자 위주잖아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정보 전달을 위한 단계가 바르게 된 것은 맨 처음에 뭐였어요? 회로 연결, 링크 확립, 전달. 이거 잘못됐네. 자, 회로 연결, 링크 확립, 메시지 전달, 링크 확립, 회로 절단.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살살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